assume it's okay. Just saying.북한이 오늘 새벽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SBS 뉴스입니다. 3.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. 김정윤 기자입니다.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다며 협상의 뒷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. 그러면서 둘 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송인호 기자입니다.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막을 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협상 결렬 카드도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